JYP, SM, YG, 그리고 빅히트까지 흔히 엔터테인먼트계의 빅4로 알려진 이 4개의 연예 기획사가 2021년 새로운 아이돌 그룹을 론칭할 예정입니다. 2020년 11월 AI 가상 캐릭터와의 접목으로 주목받은 SM엔터테인먼트의 에스파에 이어 새로운 신인 보이그룹을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최근 SM 유니버스라는 새로운 콘텐츠에 도전하는 이수만 대표의 계획이 있어 가상 캐릭터에 이어 어떤 도전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그룹입니다. 다음은 JYP입니다. 글로벌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던 니쥬가 일본 열도에서 큰 성공을 일으킨 현재 다음 타자로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두 팀의 보이그룹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갓세븐의 유겸과 진영이 각각 새로운 소속사를 물색하고 있다는 기사에 따라 JYP 내 새로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작년 양현석의 보석함으로 불리던 트레저를 공개했는데요. 곧 트레저의 컴백 일정 소식과 함께 새로운 걸그룹을 만든다 알려졌습니다. 2016년 데뷔한 블랙핑크 이후 5년 만에 여성 그룹을 선보이는 것인데요. 과연 트레저와 새로운 걸그룹은 빅뱅과 블랙핑크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명절 상부 국민 아이돌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입니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CJ ENM과 합작해 만들어진 엔하이픈에 이어 인수합병으로 한솥밥을 먹게 된 여자친구의 소속사인 소스뮤직과 손을 잡고 신인 걸그룹을 론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번 그룹은 SM에서 디렉터로 활동해온 미니진 CBO가 빅히트에 합류해 처음 선보이는 아티스트라 많은 대중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1년 더욱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인 아이돌들의 세계, 과연 올해의 신인상은 어떤 소속사가 가지게 될까요?